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세 가지가 있죠. 황금, 지금, 현금. 잘 지어내시네요. 아, 갑자기 생각했는데 막 생각이 안 나. 아, 예. 제가 해온 것처럼 그리고 많은 창업가들이 하는 것처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말씀하세요? 그쪽을 키워주는 방식. 학교의 상위 기관인 교육청이나.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요 대구에 왔습니다. 이곳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런웨이. 지금부터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요 무조건 억지로라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구에서 촬영합니다. 도와주세요. 서울에서 왔어요. 도와주세요. 예,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창업을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그리고 구체적인 꿈을 그리고 있는데 정말 창업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드바이저 소개를 할게요. 제 저질 멘트를 정말 300원보다 싼 멘트를 아주 고급스럽게 포장을 해주시는 분이죠. 한재선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아, 제가 어드바이저라고 소개를 했는데 예. 이 뭐 어드바이저다, 파트너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 예, 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쉽게 바꾸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쉬운 단어를 사용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새 이제 이런 거를 멘토링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멘토라는 용어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창업에 대해서 다루니까 네. 창업 멘토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 예, 좋네요. 창업 멘토 한재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제가 박사님을 조사를 좀 해본 결과 엄청나게 대단하고 어마어마하신 분이더라고요. 아, 예. 창업 성공을요 한 방에 성공을 하시고요. 그걸 대기업이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대기업을 잘 다니시고 있다가 그걸 박차고 나오셔서 엔젤 투자사로 과감하게 이적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야, 왜 나오시게 된 건가요? 굉장히 좀 궁금해서. 대기업 정말 우리 청년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이제 근데 사실 제가 대기업을 다니면서 이제 좀 느낀 게 많이 있었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에서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할 때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대기업을 다니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사는 게 이상하게 사는 대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이라든가 여기에 따라 맞춰서 살게 되겠다. 네. 그래서 이쯤 경험이 왔으면 됐다. 나가자. 하고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르게 얘기하면 안 맞는 옷을 입으신 거네요. 맞습니다. 예, 우리 한재선 박사님이 스키니진과 망사티를 입은 그런 느낌. 아하, 그건 안 맞아요, 절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 오늘도 기대를 해보면서요. 자, 그런 의미로 이번에도 한재선 박사님의 학교 후배를 또 모셨습니다. 아, 예. 카이스트. 후배예요. 야, 일단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 모바일 알림장입니다. 정인모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야, 안녕하세요. 야, 저도 한번. 야, 예. 야, 후배.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럼 개인적으로 네. 혹시 아시는 후배? 아 모릅니다. 아 그래요 그냥. 너무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아 그렇죠. 예. 아, 어 그런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로 25살입니다. 네. 아 25. 제가 35이거든요. 네. 10살 차이 저랑. 아 예. 이 녀석 성공했구나. 아 진짜 부럽습니다. 아 제가 굉장히 또 부러워하는 또 인물들이 있어요. 나이는 어린데 돈은 많은 사람 굉장히 좀 부럽거든요. 야,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이름만 딱 들어서는 인모, 약간 사람 가발, 인조 가발 그런 느낌도 있는데 농담이에요. 예,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예,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저희는 IM 스쿨이라고 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학교 학생들에게 보낼 소식을 모바일로 보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 같은 것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아 예전에 우리가 그 종이 같은 걸로 가정통신문을 다 받고 했잖아요. 복사해갖고 다 나눠주고 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컴퓨터로 대신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네, 모바일과 컴퓨터로 대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난번에 김성진 대표님도 그렇고요. 자 카이스트 출신 중에 유독 학습 관련 아이템으로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된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카이스트 학생들이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얘기를 네. 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정말... 학습 관련된 네. 그걸 많이 만들지 않을까요? 아유, 그래요, 정말 재수 없는 이야기네요. 네, 공부가 죄송합니다. 제일 쉬웠어요, 아닙니다. 아 근데 뭐 카이스트 뭐 출신들이 뭐 이렇게 술집 창업 같은 거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두 다리 같은데 그죠? 그런데 좀 이렇게 좀 이상한 느낌도 있고, 자 그러면요. 정인모 우리 대표님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 교훈과 성공 스토리 본격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IM 컴퍼니 대표 정인모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탄탄대로를 계속 밟아온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제 투자부터 직원 고용, 팀 세팅, 그리고 뭐 비즈니스 모델 설계까지 뭐 차곡차곡 된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창업을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카이스트라고 하면 이제 보통 연구원이나 사실 대기업에 뭐 실제로도 가장 많이 가고요. 또 저는 심지어 졸업도 못 했고요. 아직 군대도 못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왜 굳이 창업을 했느냐?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이유는 많은 돈입니다. 뭐 여기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인스타그램, 뭐 텀블러, 왓츠앱, 뭐 1조, 뭐 20조 이런 금액의 대기업들이나 거대한 글로벌 서비스들이 회사를 사가는 걸 보고 실제로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 단위로 쪼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조그만 동그란 원이 한 주거든요. 저기 맨 위에 있는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이 여러분들이 대학까지 다니는 주수이고요. 평균적으로. 그 밑에 빨간색이 커리어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사실 커리어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는 이유도 어쩌면 이런 커리어를 잘 쌓는 하나의 스펙으로서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고 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건 외부에 처음 공개하는 거지만 제가 처음 창업을 했던 곳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대전 복명온천역 옆에 있는 한 자취방인데 여기서 처음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제 앱 처음 만들었을 때 제가 직접 디자인한 화면인데 참 부끄럽네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투자자가 뭔지, 팀이 뭔지, 지분이 뭔지, 법인이 뭔지, 심지어 창업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 사업을 시작 처음 했던 이유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뭐 쉽게 좀 돈을 한번 벌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거창하게 세상을 바꿔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사실 안 했고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고요.
그 다음으로 진전된 게 약 1년 뒤입니다. 정확히 크라이스트 창업보육센터로 회사를 옮기고 저 당시 직원이 약 8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버전이죠. 훨씬 세련되졌죠, 앱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전진했었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아까 그 모습이 된 겁니다. 뭐 지금도 당연히 성공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갈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밟아오면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슬램덩크 한 장면인데 영감님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물어보는 건데 지금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창업을 하지 않았고 사실 1년 뒤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직원 20명과 함께 일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사실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투자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를 왜 투자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실제로 뉴스 기사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행력 때문에 투자를 했다고 하고 저희가 그 입주를 한 곳도 인큐베이팅 센터에 입주했을 때도 저희를 왜 인큐베이팅 센터에 입주시켰습니까? 물어봤을 때 실행력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뭐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데 그거에 비해서 빠르게 실행한다라는 거를 좋게 봐주셨던 것 같고 저도 그게 저희 회사, 저희 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실행력을 발휘하기가 여러분들 뭐 창업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고 기회는 줄고 있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에서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뭐 정말 로또밖에 대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스타트업 창업이 이 시대에 남은 유일한 로또,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로또, 인생 역전의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실행력을 갖는 데는 저는 이 사람, 이분 다 아시죠? 스티븐 잡스. 이분이 하신 말씀 한마디가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요. Life can be much broader once you discover one simple fact. And that is everything around you that you call life was made up by people that were no smarter than you. And you can change it. You can influence it. You can build your own things that other people can use. Once you learn that, you'll never be the same again. 사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란 건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지만 아까 말했던 실행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사실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쉽진 않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런 실행력을 가질 수 있냐고 물어보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성공 이유를 물어보면 후츠파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뻔뻔한 용기란 뜻인데 모두가 골리앗이 이긴다고 해도 다윗처럼 덤벼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용기가 있을 때 제가 해온 것처럼 그리고 많은 창업가들이 하는 것처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바꿀 수 있고 이제까지 있던 것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움직이면 저는 창업뿐만 아니라 아까 주단위로 보여드렸잖아요. 그 길고 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많은 커리어라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유의미한 일들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제가 사업을 하고 그나마 여기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많이 부족함에도 어떻게 보면 먼 미래를 보지 않고 지금 최선 다하면서 할 수 있는 실행을 그때그때 했기 때문이고요. 그걸 한 기본은 정말 내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그 용기 하나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정말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지실 수 있고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삶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다 바꾸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이나 지금까지의 뭐 얽매였던 거나 이런 거를 절대 얽매이지 마시고 네, 용기를 가지세요. 네,
세상에 리스크란 건 없습니다. 누린 만큼 리스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리스크는 없습니다. 제가 투자 받은 것도 리스크고요. 제가 직원 20명을 데리고 있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가진 게 리스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리스크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좀 저보다 10살이 어린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도 잘하시고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좀 되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자, 한재수 박사님. 예, 예. 특히나 저는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분은 정말 나이가 어리지만 존경스럽기까지 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강의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아이템 자체도 되게 재미있고요. 사실 요새는 저런 형태의 아이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냐면은 네. 우리가 종이 알림장이나 전화를 통해서 알린다라든가 이런 게 지금까지 전형적인 방법이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IT 기술, 뭐 지금 스마트폰을 다 쓰시니까 네. 그런 IT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그 핵심 기술이 있어서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먼저 진입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금은 장점인데 만약 이런 게 사업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경쟁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그 경쟁자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런 핵심 경쟁력이 무엇이냐, 뭐 교장 선생님 다 포섭했어 라든가 뭔가 그런 핵심 경쟁력이 있어야 후발 주자가 따라오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그 우위에 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잘 빨리 그 개발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우리 선배의 따뜻한 또 조언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제가 듣기로는 또 이제 가슴앓이를 좀 했다라고 뭐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또 가슴앓이를 하셨나요? 예전에 저희가 이 서비스를 만들고 아무래도 가장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의 상위 기관인 교육청이나 교육부 등에 이제 제안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네. 이제 관이 직접 주도해서 이제 용역을 주는 형태로 개발을 별도로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 단순히 개발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걸 또 이제 관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공기관인 뭐 인프라를 활용해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피해를 볼 뻔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쳤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정부가 사실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점들,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또는 스타트업들을 찾아서 그런 데를 이미 잘하고 있는데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력을 해서 그쪽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이 시장을 키워야지 어떻게 보면 나의 실적을 위해서 이쪽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은 굉장히 이런 쪽을 저해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부는 그러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지만 사실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질에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학교와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어떤 가치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더 잘할까를 고민을 하지 뭐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다 보면 그런 앱은 사장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기능 떨어지고 뭐 그런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 부분에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긴 안목을 보고 계속 경쟁력을 가져가시면은 결국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인만 대표님 앞으로의 또 계획은 어떻게 또 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는 이번에도 투자를 유치한 이유가 사실 제가 교육 서비스이기 때문에 최대한 상업성을 배제하고 더 큰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큰 플랫폼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학교나 뭐 학원과 같은 공부방과 같은 그런 교육기관들이 더 많이 쓰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마케팅을 하고 이런 데 더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실 교육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존에는 SMS든 뭐 종이든 홈페이지든 신문이든 학부모님들이나 교육주체들이 너무 고생을 하면서 찾아봐야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말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네, 아주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선배로서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아유, 뭐 이미 잘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네. 믿습니다. 화이팅! 아,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정인모 대표님의 말 정말 깊이 와닿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상에 정말 그 따른다고 여러분들 뭐 조급하게 생각을 하시면요 안 되겠죠. 시기 신중하게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는 현병수였습니다. 창업 러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